오지라고 따지고 오지. 안 오지. 따져봐도 오지네요. 오지 오지 말이야. 뭐 집이 어디신데요? 여 집이다. 저 집이요? 네. 제일 먼저 들른 곳 할아버지 집입니다. 네? 이게요? 아유 누구 사시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요. 혼자 사신다고요? 네. 가족들은? 가족들은 이제 그 광주 살고 주말 부부. 주말 부부 그냥 한 달 부부 한 달 부부. 해발 640m에 있어도 이 마을 여섯 가구 중에 가장 아래에 위치해 있다는 골짜기 첫 집입니다. 아유 혼자 사셔서 그냥 그 6살 때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군대 갔다 와갖고 객지 생활 좀 하다가 여기 산 지는 한 30년? 좌우에 한번 갑시다. 아니 저희한테 뭐 구경시켜 주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또? 나는 그 넓은 뜰을 한번 구경시켜 주고 싶은데. 그 대체 어떤 뜰이기에 꼭 보여주고 싶다는 건지 뭔 일단 따라 나서 보는데요. 하하 그런데 어째 첩첩산중길로 오르고 또 오르는 듯합니다. 여기에요? 네. 요거는 여기 시감자. 여기 시감자. 하, 이곳이 바로 고원 속 오지인들의 삶을 이어주는 해발 800m 고랭지입니다. 여기 잠깐만요. 예, 이렇게 뭐가 들어서. 찌직찌직 소리 나는데요? 예? 예, 전기가 좀 통해. 예? 전기가 아니고 전기 오고 막 상당히 세게 오고 막. 조심하세요. 단순히 겁주기 위한 용도는 아니랍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시간도 이게. 우리는 모르게. 시간도요? 시간도 500에서 270g. 50에서 270g. 시간에요. 여 평암에서 이게 신능센터 숨이요. 여기서 다 나가지. 높은 해발, 너른 들판, 비옥한 땅, 삼박자를 두루 갖춘 만큼 고랭지 채소 재배에 최적지라는데요. 그러니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SBS 오지 탐사에서 왔는데. 안녕하세요. 네. 이 마을에 여섯 가구 있는 동네 마을에 산다. 무수하기 한창인 때지만 이 오지까지 일하러 오겠다는 이가 없어 모든 일은 부부의 몫이라는데요. 여기서 이 넓은 땅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몇이나요? 이거 다 뽑으려면? 이거 제가 다 뽑으려 한 기억 날까지. 근데 여기다 맞아 탁 보니까 탁 튀어 있는 게 그냥. 네? 경치는 좋네요. 경치가 좋지. 너무 속 없는 소리예요? 아니지. 속은 있는 소리고. 네. 그러지 말고 나하고 뭐 욕보십니다. 뭘 좀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뭐 이렇게 떡 하고 그것도 해야지. 그냥 그게 인사잖아. 시골은 그런 소리를 해주면 좋다고 그래요. 어디로 가든지 그리 봐 안 봐.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좀... 인사해놓고 네. 욕보십니다 하면서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딱 해봐. 얼마나 고마운 소리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많이 늦었어요.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아니요. 그 대견만 자죠. 네. 엎드려 절 바뀌죠? 옆으로 누이하고 야, 처음 왔는데. 그러게요. 카메라 들고, 나도 다 카메라 들고 가면 되냐? 눈치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오지 초보. 억지로 떠밀려서 나서 보는데. 어허? 아니, 근데 아주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냉큼 일을 시키십니다, 그죠? 반가우셔서. 기다렸다는 듯이 일을 시키시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하고. 입사가 딱딱 끝끝끝 뭐? 딱 오므려야 된다고. 오지 신고식 한번 톡톡히 지르네요. 그 다음번엔 안 온다고 할까봐 걱정인데요. 구역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잘하네요.